아, 브릭이 좋구요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이제까지 좀. 하. 야, 여러분, 제가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, 치고 나오는 게 장난이에요. 나중에 이걸 올리시겠지만,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내부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내부는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딱 열면은 또 집어넣고 하기 좀 어려우니까 내부는 따로 아시라프에서 나왔던 왕클라토 내보시고요. 이게 지금 이게 좀 좋죠. 이 중은 딱 잡아가지고 윌리바도 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다 잡습니다. 오우 무거워요. 쇽도 지금 바로 다 맞춰놨어요. 이야 진짜로 끝내주네. 자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약간 11장 같지만 올리면은 약간 벌어질 거죠. 약간 벌어지죠.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거 벌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? 벌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예, 앞으로 할 때는 저 직진성을 위해서 앞으로 벌어집니다. 이거 다 아실 거예요. 자, 수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, 우리. 자, 멋진 제품입니다. 오케이. TPM 옵션을 앞뒤로. 그 다음에, 자, 이렇게 가드도 해놨습니다. 가드도 되게 튼튼하겠어요. 오케이. 자,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